우리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들과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누가 내년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총선 승리의 적임자인가? 누가 공정한 공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누가 당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가? 누가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한 원팀입니다. 우리는 모두 팀 윤석열, 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분열하는 경쟁이 아니라 화합하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당내 친분과 세력을 과시하는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윤심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윤심보태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 다시 하나가 되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원드립니다.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총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기득권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하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낡음이 아니라 새로움을 택하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공정한 분위기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국민께 희망을 주고 당원께 자부심을 주는 그러한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국민과 당원께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를 만들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저부터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